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다행히도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죠. 가을이 오면 이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천여부살은 이사할 때, 네, 이사하시게 되면 이사가는 집으로 어떤 물건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 운이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거나 또 우리가 이사한 집에서는 정말 좋은 일들과 또 가족 간의 화목, 건강, 부푼 가슴, 그 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좋은 일들 그리고 행복함을 지키고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소소한 네 부분을 잘 챙기시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사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 가는 집을 순수하게 물건을 드릴 때 그 물건 하나하나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채워지냐 나쁜 운이 채워지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우리 사람은 양의 기운에서 살아야 되죠. 음의 기운이 습이 되면 네, 몸이 아파지고 돈도 새나가고 하던 일도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그리고 본인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충실하기보단 흐트러지는 그런 자세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집에 이사를 가실 때 그 집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살고 있을 때도 필요 없는 존재 중에도 하나예요. 먼지, 네. 먼지는 보통 물건 위에도 다 안착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사 갈 때 가져가는 물건 중에 먼지가 어디에 들어 있을까?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청소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를 가실 때 청소기 안까지 청소를 다 해가지고 가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에 먼지를 다 비우고 이삿짐을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안에 먼지 하나도 없이 들어가셔야 음의 기운이 없이 네, 깔끔하게 생의 기운 가지고 들어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의 기운이 먼지에 음의 기운이 따라서 이사 가는 집에 갔다 라고 하면 일이 안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이사 왔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지? 몸이 어디가 병원 가도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아파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이제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먼지 잘 털어내고 이삿짐 잘 옮기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집안에서 청소기를 사용을 하시고 때때마다 그 안에 먼지는 바로바로 청소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먼지를 쌓아 놓으시면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또 두 번째로 음식이에요. 냉장고에 기존에 있던 집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대부분 꺼내서 버리지 않고 옮겨가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옮겨가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음식에 관한 부분에 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음의 기운, 네, 죽어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이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 그리고 음의 기운이 발복이 되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뭔가의 안 좋은 기운들이 또 여러분들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 가시기 전에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정리정돈을 다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삿짐 정리를 하시다 보면 뭐 녹이 쓴 물건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칼이나 가위 이런 게 이빨 나간 거 이런 제품들은 그냥
다 버리시는 거, 정리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자전거, 가전제품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형체가 망가졌거나 좀 뭐 깨져 있거나 이런 거는 다 버리시고 그 전 집에 그냥 냅두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재활용용품에 버리시거나 정리 정도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죽은 기운, 음의 기운의 것은 새로운 집에는 들이시지 않는 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 제 역할 하지 못하는 거 네.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은 다 짝이 있죠. 예, 수저 젓가락 세트, 그리고 커피잔과 받침 세트, 그리고 냄비는 뚜껑이 있을 거고요. 이렇듯 뚜껑 없는 냄비 정리정돈 하시고 예를 들어 이제 커피잔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받침이 깨져서 커피잔만 사용을 했어.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뭐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딸려갔나 없어졌어. 그럼 이것도 숟가락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이랑 밥그릇 세트인데 하나는 깨져서 짝꿍이 없어졌어. 그럼 이것도 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은 이사 가시기 전에 다 정리정돈을 하세요. 내 역할을 못한다. 이것 또한 죽은 기운, 음의 기운으로 이제 풍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께서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다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죽은 기운을 끌고 새로운 집으로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되자고 이사 간 집에서 또 여러분들께 긍정의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들께 영향이 되니까 이것도 정리정돈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새 집 가기 전에 다 버린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요즘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옵션 으로 드립니다. 네, 뭐 그 전 주인이 다 드리고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붙박이장, 에어컨, 내지는 뭐 자전거가 필요하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사용하던 주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그리고 새로 들어간 집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뭐 가구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요즘 거의 옵션으로 다 추가가 돼 있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이사를 가셨을 때 옵션으로 새 거라도 장착이 돼 있는 가구라고 하면 물건 들어가기 전에 창문도 다 열고 그리고 가구도 문을 다 열고 우리가 기운을 이제 돌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빠져나가게 하고 좋은 기운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공기 순환을 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에 이제 살고 있던 분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 중에 붙박이장은 무거워서 떼거나 하면 또 돈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공기순환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 자전거나 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하고 선물로 주고 갔거나 하시면 이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고용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잘 돼서 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프신 분이 계셨거나 또 금전적으로 크게 안 좋은 분들이 있었거나 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거나 속을 썩였거나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런 기운들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소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구에 대한 부분은 창문을 다 열고 그 가구에도 문을 싹 열고 서랍장 같은 것도 다 문을 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랍장도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소한 물건 같은 거는 다 폐기하는 걸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항상 중고용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제 옷 같은 것도 사실 때 꼭 염려해 두셔야 될 게 내가 운세가 좋을 때는 별 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운세가 불길하거나 기운이 약해 있거나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걸 유독 많이 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한 이제 요렇게 또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새 물건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이사를 가셨을 때 동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이제 창문 열고 공기 순환을 시키고 나서도 아 뭔가가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그 붙박이장에 빨간색 매직으로 한자 임금 왕자를 써 놓으시는 것도 동토바람 막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게 이사를 갔는데 방향이 안 맞아서, 그리고 또한 이사 가서 뭐 물건이 새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건 그냥 계속 냅두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이사 탈이 난 건지 동토바람이 난 건지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사를 가실 때 전집에서 살다가 진짜 성공을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전집에 있는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다 들고 새 집으로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나오실 때 그 전집에 문을, 방방, 안방, 화장실, 그리고 현관문까지도 다 열어놓은 채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전에 살던 집의 좋은 기운을 새로 이사가는 집까지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예전에 살던 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는 반드시 나가시는 길에 문을 다 완전히 닫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데 집에서 밥하는 밥솥. 네, 밥솥이 제일 중요하죠. 옛날에 어르신들도 다 하던 방법인데요. 이삿짐 들어갈 때, 네, 물건인 중에 제일 뭐가 들어갈까요? 먼저 들어갈까요?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밥솥이죠. 네, 밥솥을 들고 가실 때 또 재물에 관한 거, 밥솥 안에 쌀을 가득 채워서 들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쌀을 보관하는 쌀독이 있으신 집에서는 그 쌀독을 옮기실 때 정말 소중하게, 네, 안 깨지도록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셔서 좋은 집,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고 새 터전 명당으로 이동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막 넓은 평수에 정말 뭐 어느 아파트 막 메이커 아파트 이런 것보다 내가 가서 마음 편하고 단잠 자고 단밥 먹고 그런 터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고 이사하시는 터전 명당에서 소원 성취 이루시고, 또 지금 힘들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꼭 성공의 발판이 돼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터전이 되고, 그 터전에서 기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만큼 마음적으로 풍요롭고 또 금전적으로도 대박이 나실 거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럴 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